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전남 도민체육대회가 3년 만에 생태수도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문경화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전남 도민체육대회가 3년 만에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20일부터 나흘 동안 펼쳐진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생태수도 순천에서 하나 되는 전남체전을 슬로건으로 22개 시군 7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단이 참여했습니다. 순천시 일원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22개 정식 종목과 2개 전시 종목에서 선수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예, 제61회 전남도민체전을 맞이하여 22개 시군이 저희 고장 순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예, 방문하는 동안 음식과 숙박업소에 문의점이 없도록 배려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만에 열리는 도민체전에 저희들이 꼭 우승하여 29만 순천 시민과 5만 체육인들에게 승리의 환희와 영광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장 순천에는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10년 만에 다시 2023 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많은 음식 드시고 저희 고향 순천을 많은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는 지난해 전남체전 TF팀을 구성해 경기장 개보수 등 원활한 대회 운영 준비를 모두 마쳐 29만 순천 시민과 200만 전남 도민이 함께 즐기는 성공 대회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전남 도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제61회 전남 도민체전으로 전남이 스포츠의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